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골프 스윙에서 이 코어 근육이죠. 우리가 복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코어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 스윙에서 이 코어 근육은 사용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양팔을 주로 사용해서 팔로만 스윙을 해서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본능적으로 코어 근육은 골프 스윙에서 굉장히 사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다운스윙과 임팩트 부분에서 골반이 앞으로 나오면서 코어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치기 스윙, 얼리 익스텐션 스윙입니다. 다운스윙에서 상체와 하체가 세워지는 스윙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다운스윙에서 이 코어 부분이죠. 골반 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스윙을 배치기 스윙, 얼리 익스텐션 스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망치나 해머 같은 그런 도구를 들어서 내려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려치는 방향과 반대로 상하체를 세우면서 힘을 쓰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힘을 쓰기 위한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골프 스윙, 이 다운 스윙과 임팩트에서 배치기를 하는 것도 상체와 하체를 세우면서 골반을 앞으로 내미는 것도 클럽을 세게 내려치기 위해서 클럽을 강하게 내려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 스윙은 옆으로 누워있는 이런 원형이라는 점과 그리고 골프는 이 파워 못지않게 정확도 정확히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본능적으로만 스윙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배치기가 심해지면 뒷땅이나 탑핑을 많이 치는 것처럼 임팩트가 부정확해지고요. 그리고 배치기를 하면서 클럽이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퍼 올려치면서 탄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너무 이런 본능적으로만 스윙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부분을 자연스럽게 힘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파워와 정확도 모두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배치기 스윙이죠. 다운스윙에서 코어 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다운스윙에서 골반 회전이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스윙에서 이 코어 부분을 세우면서 클럽을 내려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반이 충분히 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이 세워지면서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스윙의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튼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충분히 회전한 다음에 아직까지는 코어 부분이 좀 숙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충분히 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이 펴지면서 공을 앞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 회전이 적은 분들은 다운스윙에서 코어 부분을 미리 펴버리고 내려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반이 돌아가는 순서로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타이밍으로 코어 부분을 써버리면 너무 좀 빨리 코어를 써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타이밍으로 코어 부분을 움직이면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이 코어 부분이 펴지면서 힘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임팩트 타이밍이나 방법을 생각했을 때 먼저 골반이 회전하고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이 펴지면서 임팩트를 하는 것이 올바르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 힘을 사용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이 먼저 회전한 다음에 코어 부분이 펴지면서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힘을 사용할 때 네, 상하체 자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클럽이 임팩트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정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이 펴지면서 손과 클럽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힘을 사용하는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백스윙에서 이 코어 부분이 확실히 접히고 그 다음에 펴지는 순서로 임팩트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팔을 구부렸다가 피면서 뭐 어떤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아니면 점프하기 위해서 한번 수그렸다가 피면서 점프를 하는 것처럼 백스윙에서 코어 부분이 확실하게 접혀 있어야지 약간 움츠러든 것처럼 움츠린 것처럼 접혀 있어야지 다운스윙과 임팩트에서 접힌 코어를 피면서 내 팔과 클럽을 강하게 내려칠 수 있는 파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스윙에서 백스윙을 잘못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어 부분이 쫙 펴져 있다면 다운스윙에서 내려치기 위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코어 부분을 덮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배치기 스윙, 얼리 익스텐션 스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운스윙에서는 클럽과 팔을 내려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코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좀 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백스윙에서부터 코어 부분이 이렇게 펴져 있다면 다운스윙에서 더 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동작이 심해질 경우에는 골반 회전까지 방해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백스윙에서는 코어 부분이 잘 버티면서 회전해서 접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 접혀있던 코어가 임팩트 구간에서 펴지면서 공을 밀어줄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백스윙에서 이 코어 부분을 잘 접어도 다운스윙에서 골반 회전이 없거나 아니면 백스윙에서 코어를 잘 접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스윙의 타이밍이 안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어 부분이 미리 펴지거나 잘못된 동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배치기 스윙을 하는 분들, 얼리 익스텐션 스윙을 하는 분들, 이 코어의 근육, 코어 부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백스윙에서 코어 부분이 완전히 펴지고 그 핀 상태에서 더 펴지면서 잘못된 스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어 부분이 계속 숙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죠. 본능적으로 클럽을 내려치기 위해서 펴지는 것이 맞고요. 프로들의 스윙을 봐도 피니시에서 대부분 코어가 완전히 펴진 상태로 스윙을 끝냅니다. 이렇게 코어 부분이 스윙 중에서 펴지는 것은 맞는데 올바른 방법, 그리고 올바른 타이밍, 올바른 순서로 코어 부분이 펴지면서 클럽을 내려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공을 밀어줄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느낌, 코어를 사용하는 느낌을 지면 발력, 지면 반발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느낌,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백스윙에서 이 코어 부분을 잘 접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백스윙에서 코어 부분이 펴지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백스윙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면 코어 부분이 펴지겠죠. 골반이 처음 자세, 처음 위치를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게 백스윙을 해주셔야지 코어 부분이 잘 접히면서 코어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에서 골반의 회전이 너무 많아도 코어가 펴질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골반이 좀 버티면서 적당한 정도까지만 회전을 해야지 골반이 접히면서 접히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골반의 회전이 백스윙에서 너무 많아지면 상체와 하체죠. 이 부분에 꼬임이 적어지면서 골반 부분이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스윙이 오버스윙이라고 하죠. 너무 백스윙이 크거나 상체 회전이 너무 과해도 코어 부분이 펴지게 되는데요. 양팔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뭐 상체 회전이 과한 것은 뭐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튼 백스윙이 이렇게 너무 커지거나 상체 회전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코어 부분이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펴진 코어는 다운스윙에서 클럽을 내려치기 위해서 더 펴지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스윙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백스윙에서 골반이 흔들리거나 골반이 너무 많이 회전을 하거나 뭐 백스윙이 커지거나 상체 회전이 많아지거나 같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면서 백스윙에서는 코어 부분이 잘 접히도록, 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접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운스윙에서는 접힌 골반이 먼저 회전하고 그 다음 골반이 펴지면서 내려치는 힘과 공을 밀어주는 힘을 만들면서 그 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을 세게 임팩트 해주시면 됩니다. 백스윙에서 코어 부분이 펴진다면, 뭐 이유가 어떻든 백스윙에서 코어 부분이 펴진다면 다운스윙에서는 양팔과 클럽을 내려치기 위한 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해서 코어 부분은 더 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윙이 연결되면 뭐 배치기 스윙, 얼리 익스텐션 스윙으로 연결되면서 올바르게 코어의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반 회전이라는 부분 또한 코어가 접히고 펴지는 과정, 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